네, 반갑습니다. 안수당입니다. 오늘은 특별사법 경찰관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한 사연을 여러분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경찰인데 특별사법 경찰관은 또 처음 만나봅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쇼핑몰은 뭐 스크래핑 활용한 대량 등록 쇼핑몰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 워낙 많은 상품들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 여러분이 흔히들 아는 뭐 지재권 뭐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내용 증명이 오지만 시작청에서 한번 조사 나온 적이 있었고 오늘은 제가 사업 10년 하면서 처음 만난 분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청주전파관리소 특별사법경찰 이용자보호과에서 무려 세 분이나 오셨습니다. 청주에서 오셨습니다. 와, 네,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계도 차원에서 그리고 확인 차원에서 오셨지만 떡 어떤 기분 좋은 밑에는 아니겠죠. 왜냐면 뭔가 제가 규정을 어겼기 때문에 그 규정이라면 일부러 어긴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게시한 건 지재권에 위배된 상품인지 몰라고 모르고 올렸어도 어쨌든 게시한 건 그게 법에 저촉되는 것처럼 이 전파관리법에 의해서 올린 상품들 중에 문제가 된 상품들이 저희 사이트에 올라가서 조사 및 확인차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상품을 소싱하실 때 조심하시라고 내용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전파 차단기였습니다. 몰랐죠. 왜냐면 저희가 구글 번역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전파 차단기는 모르죠. 왜냐면 뭐 와이파이나 뭐 이런 컴퓨터 가전 액세서리 쪽 상품을 하다 보니까 딸려 들어왔는데 전파 차단기가 모든 상품이 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상품을 클릭했을 때 상세 페이지 봤을 때 그게 정말 현재 한국의 전파관리법에 위배된 상품들을 확인하고 문제가 되면 그거를 이제 확인하는 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저희 사이트에 올린 것도 있지만 이 상태라면 238개의 상품 중에 KC 인증을 받은 건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해외 직구는 KC 인증을 안 받기 때문에 또 전환법과 다르게 문제가 된답니다. 이 문제가 그냥 기재권처럼 그냥 한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이 개인 정보 보호에 관련된 전파를 차단하는 건 동의 없이 누군가의 동의 없이 전파를 차단하는 건또 위험한 법에 저촉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국가기관 행사에서 우리 드라마에서 보면 국정원에서 뭔가 뭐 드라마에서 보면 뭐그 통신이 안 되게 차단하는 것처럼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어떤 전파를 차단하는 그런 기계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국가정보 행사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예를 들면 들어보니까 대형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진동이나 벨이 울리면 안 되니까 그 신도들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 전파 차단기를 설치해 가지고 설치하는 대형 교회가 많답니다. 제일 많은 게 대형 교회에서 이런 거를 몰래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답니다. 와, 처음 들었습니다. 이런 거. 그러면 이런 데는 왜안 잡냐 물어봤더니 잡으려고 했더니 해외 법인의 셀러랍니다. 그래서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한다는 거죠. 옛날에 전환법 할 때도 얘기했었죠. 아니, 그러면 국내에서 떳떳하게 사업자를 내고 하는 사람들한테는만 잣대를 대고 해외 법인인 사람은 잣대를 안 대면 우리도 해외 페이퍼 컴퍼니 해도 될까요? 라고 하면 말씀 못하지만 사실 처벌할 근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또 겁이 납니다. 아, 이런 거 조사받기 귀찮으니까 판매자를 사업자를 해외 사업자로 해야 되냐? 이런 고민하지만 저는 투명하게 하고 싶기 때문에 모르는 건 배워서 시장하면 되기 때문에 뭐 해외 법인까지 할 생각은 없지만 여러분께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전파 차단기 키워드로 검색하신 다음에 나오는 상품이 있으면 꼭꼭꼭 삭제를 하시고 안 올라가게 하셔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아 제가 오늘 이발을 해가지고 좀제 헤어스타일이 마음에 안 드는데 또한 가지가 오늘 세 분이 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관리소에서 그래서 구매대행도 제도권 안에 넣고 인증을 받아야 된다. 안 받으면 불법이다. 이렇게 하려고 하신다는 의견을 살짝 두시길래, 그러면 안 된다. 이건 해외 직구고
고객들한테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럼 전다 범법자로 만들 것이냐 해서 약간 논쟁이 있었지만 바로는 그러지 않을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누가 신고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그냥 검색해서 기도 차원에서 오셨는데 날짜를 정해줄 테니 청주까지 와서 사법 경찰관에게 조사를 받아야 한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테니 필요한 자료 소명자를 갖고 내려가겠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처럼 저희는 이런 경험이 있으면 되지만 잘 모르는 우리 소잡은 작은 셀러들한테는 또 이런 내용들이 겁먹을 수 있으니 저희한테 전파 뭐죠? 차단기 같은 이런 문제가 되는 전파 관리소에 문제가 되는 키워드를 좀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이런 것들을 저희 셀러들한테도 공유를 해서 미리 올리지 않게끔 할 테니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 부정 지나고 조사받으러 갈때 그런 리스트를 주시기로 하셨고 그런 리스트를 주시면 여러분께도 금칙으로 올리시라고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 법원, 검찰, 병원 이런 것들은 안 가는 게 좋죠. 그래서 저희도 뭐 죄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계도 차원에서 오셨고 그리고 말씀 자체는 계도하러 오셨지만 올린 것 자체가 전파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려줬기 때문에 저희도 시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다 삭제하고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수시로 저희는 프로그램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니 여러분들도 꼭꼭꼭 뭐 지적분만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게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산하 전파관리소 그래서 알려주는 내용들도 참고하시고 추후에 리스트를 받으면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구매대행은 식약청, 관세청, 뭐 전파관리, 과학통신부, 뭐 수도법 또뭐 있죠? 지재권, 국세청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됩니까? 참 우리 영세한 구매대행 사업자분들 힘내십시오. 절대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을 테니 힘내시고 또 이런 제도들은 저희가 또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면 건의할 테니까 여러분 모이세요. 국민신고에 함께 합시다. 청원합시다 할 때도 함께 해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글로벌스웨어 창업연구소와 함께 성장하는 리더 안수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공감, 좋아요, 댓글은 더 열심히 일하는 안수장을 만들게 됩니다. 감사합니다.